천안에 특별한 산이 버려졌습니다. 사람과 예술 그리고 자연의 이니셜을 딴 흥겨운 판이 천안에서 펼쳐졌는데요. 모두가 하나 되는 신나는 거리예술축제. 그 신명나고 즐거운 판에 공감천안과 함께 가보실까요? 천안에는 특별한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사람과 예술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판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공감천안에서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2015 천안 판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15일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개최된 이번 페스티벌은 천안 명동 패션거리에서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술문화 체험의 장이 열렸습니다. 천안 판페스티벌은 전국 유일한 거리 예술축제입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같이 즐기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예술제로서 이 명동거리를 다시 재생화하고 또 도시로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예술인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모든 예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틀에 박힌 무대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죠. 여러 가지 판이 벌어지는 판페스티벌답게 우리 가락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술인들은 무대 위에서 혼을 담아 공연을 하며 온 거리에 우리 가락을 울려 퍼지게 했고요. 시민들도 함께 흥을 느꼈습니다. 우리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기운이 느껴지는 춤 거리로 나서다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모두 춤을 추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동작에 집중하면서 음악을 느끼고요. 거리의 흥을 더욱 돋아주며 분위기 업! 그리고 보는 친구들도 모두 신나 하나가 돼 리듬을 즐겨봅니다.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축제답죠? 괜찮게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한 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와 체험도 빠질 수 없죠. 천안 옛모습 사진전도 함께 열렸고요. 도자기 아트마켓, 유리 공예 등을 체험하며 손과 눈으로 직접 체험에 빠져듭니다.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 재밌으셨나요? 사진을 이렇게 쭉 봤는데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 정겹고 예전에 뭐 살았던 어렸을 때 모습 다시 한번 상기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추억인 것 같아요. 또 밤에는 DJ 파티가 열려 또 다른 판이 벌어졌습니다. 일렉트로닉 리듬에 몸을 맡겨 춤을 추고 노래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남녀노소 모두 하나가 됩니다. 무대 위에 예술가도 거리 위에 시민들도 이 판에 빠져든 듯합니다. 야, 기분 좋지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축제에서 놀 수 있다는 게 신나네요. 또 시민이 예술가가 되는 차례도 있습니다. 바로 100인의 시민이 나와서 합창을 하는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100명의 시민들은 지금까지 같이 갈고 닦은 무대를 보여주고요. 모두가 함께하니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없어지고 시민들은 함께 율동을 곁들여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예술의 향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겠죠? 올해 12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거리예술제 판페스티벌. 예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축제. 거리로 함께 나와 예술과 흥을 나누는 신나고 흥겨운 판이 바로 천안에 있습니다.